오늘부터 노동계의 줄파업 집회 시위가 시작됐습니다. 집회 시위 파업하면 요즘도 이런 식이죠. 도로 전체를 점거해서 차량 통행 막아버리고 노래 틀고 확성기 써서 시끄럽게 하고 파업에 동참 안 하는 사람 업무 방해하고요. 자,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사람 불편은 아랑곳 않고 내 것만 중요하다는 식이라면 국민들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? 마침표 찍겠습니다. 그들만의 파업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